네, 안녕하세요. 10월 29일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 말씀, 1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나누게 되고요. 오늘 함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갈림길입니다. 지난 12일 날 저희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전교인 등반대회를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마이산이라는 곳을 함께 방문했는데, 70명이 넘는 이제 성도님들 또 스태프들과 함께 등산을 하면서 또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가을의 정취를 느끼고 왔는데요. 저도 함께 참여해서 오랜만에 좀 등산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했던 이벤트였던 만큼 정상까지 꼭 힘들게 가는 여정이 아니라 이 마이산에 탑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더라고요. 그 사찰을 중심으로 해서 이 등산 루트를 계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을 오르다 보니까 어떤 갈림길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은 탑사로 내려가는 길이었고, 한쪽은 마이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그 길, 갈림길이었습니다. 원한 대로라고 하면 모두 다 탑사로 내려가는 것이 맞지만, 몇몇 이 분들이 기왕 온 김에, 여기까지 온 김에 정상까지 가보자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때마침 먼저 정상을 갔다 왔던 등산객에게 정상까지 한 20분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요한 목사님을 선두로 해서 정상을 향하는 팀이 급하게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정상으로 또 가게 됐죠. 원래 계획대로 이 탑사로 내려와 탑사에 도착하신 몇몇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오나 하는 생각을 했고, 또 반대로 정상을 향하는 선택을 했던 분들은 생각보다 힘든 이 등산길에 당황하면서, 야, 누가 20분이란 말을 했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게 힘들게 정상을 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아주 어마어마한 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인데요. 제가 이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갈림길은 반드시 나오게 된다라는 거고, 또 둘째는 어느 길을 선택하냐에 따른 그 결과는 오롯이 나의 몫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뭐 물론 내 인생의 갈림길에서 나보다 부모의 선택이 많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물, 그 갈림길 선택의 결과물은 오롯이 내 인생에 쌓이는 나의 몫이 아니겠습니까? 때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하소연을 하거나 또 뭐랄까요, 되돌리고자 하는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 또 우리네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인생의 갈림길에 대한 권면이 등장합니다. 아주 작은 선택에서부터 또 국가를 이끄는 지도자의 선택에 이르기까지 갈림길에서 결정한 선택들이 한 인간에서부터 나라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전도자는, 솔로몬은 그러한 갈림길에 있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혜 있는 사람, 또 어리석은 사람, 이두 가지 차이는 아주 뭐 극명하게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처럼요, 파리 한 마리 정도 되는 격차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눈에 보이는 간격은 정말 작을지 몰라도 그 결과물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라는 거죠. 고가의 향유를 통째로 버릴 수도, 또 귀하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아주 크지 않습니다. 내삶 속에 쉽게 간과할 수 있는, 뭐랄까요, 사소한 어떤 습관, 뭐 사소한 잘못,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파리만한 크기로 다가올지 몰라도,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지라도,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의 향기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그 자신의 선택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게 되면, 지혜로운 자는 옳은 길을 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또 어리석은 자는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이 옳은지 또 악한지를 아냐 모르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악한 길인지도 모른 채 걸어가며 모든 사람에게 자기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지혜와 어리석음의 차이는 뭔가 극적인 변화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은 길인지 그른 길인지 스스로 인지를 하고 있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때도 누가 봐도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음에도 그 길을 변하려고 하지 않고 외려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갑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성찰합니다. 되돌아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옳은 길을 가기 위해 매번 선택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길입니다. 자, 그러한 두 가지 발자취가 4절부터 15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지만 저는 특별히 12절에서 14절에 언급한 이 말의 중요성이 아주 크게 와닿았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말이 은혜를 끼치느냐 아니면 나 자신을 망치느냐 라는 이 대목에서 저는 스스로를 좀 깊이 되돌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떻습니까? 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또 당장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돌아서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말을 함부로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해가 된다라는 거죠. 이를 모면하기 위해서 다른 말들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결국 14절의 고백처럼 미련한 자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국가를 다스리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로 인해서 국가 전체가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죠. 국가의 지도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리더십이나 영향력 이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속한 가정, 또 직장, 뭐 교회, 사회 뭐 여러 가지 속에서 나는 때론 조직의 리더인 경우가 있습니다. 뭐 그게 아니더라도 나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받기도 하지만 주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회라는 것이 그렇죠. 내가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는요, 그 결과가 비단 나에게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내 주변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삶에도요, 수많은 갈림길이 있을 것입니다. 뭐 어떤 것은 사소해 보일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모든 갈림길의 선택은 확연히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림길의 무게에 눌려서 때론 결정하기 어렵거나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또 지혜의 다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주실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